이코노미 타면서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리아또입니다. 저는 인천공항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인천공항 라운지는 허브라운지, 마티나 라운지가 대표적이죠. 아직 저는 안 가봤는데 라운지 L, SPC 라운지도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사 라운지가 있습니다. 허브라운지와 마티나 라운지는 제휴카드나 PP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든지 제휴카드나 PP카드가 있다면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성수기 시즌에는 라운지 입구에서부터 대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이용하는 아시아나항공 라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는 넓고 쾌적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시간만 잘 맞추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나를 탑승해야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했다면 비즈니스 라운지 이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예약했다면 퍼스트 라운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했는데도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나의 멤버십 등급이 골드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실버부터 멤버십 등급이 시작되는데요. 골드가 되면 라운지 이용권 두 개가 나오고 또 전용 카운터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속할 때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두 번째는 내 등급이 안 되더라도 동반인 중에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이라면 같은 편명 탑승하는 동반자 한 명을 포함해서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다이아몬드 또한 전용 카운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속도 빠르고요. 수화물도 우선순위로 나오게 택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단축돼요. 라운지에서는 잡지도 보고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그리고 뷔페에서 음식도 먹고 비행 시간까지 대기하면서 쉬는 공간이에요. 이번에 라운지 방문했을 땐 시간대가 잘 맞지 않아서 치킨과 파스타 정도만 먹을만 했는데요. 그래도 사발면은 꼭 한 번씩 먹어주고 있습니다. 사발면은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양주나 와인 그리고 생맥주도 준비되어 있고요. 라운지 안에 화장실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칸막이로 독립된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테이블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어릴 적엔 면세점 쇼핑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었는데 이젠 나이가 들었는지 면세품도 관심이 없고 그냥 라운지에서 쉴 만큼 쉬다가 시간 맞춰서 비행기 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시아나에서 비상구 좌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비상구 좌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항공사 멤버십 등급 올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항공사 멤버십 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